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인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현대의 YF 소나타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 특 장점으로 연비 좋은 LPG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은 소나타, YF 소나타 LPG 모델로 나온 디럭스 모델로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1년식에 키로수 지금 14만 3천 키로 정도 탄 차량이고요. 운전석 쪽 휀다 교환, 그다음에 문짝, 뒤에 휀더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하체랑 엔진이랑 미션에서 5인 후에 한 방울 없는 차량이어서 차량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떨림 없이 너무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380만원에 고객님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고요. 380만원으로 지금 YF 소나타 타시면서 연비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안개등 쪽에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라이트도 보여주시면은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쪽 라이트 쪽에만 이제 백화현상이 조금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는데요. 한 5만원 정도면 복구 가능하니까 그 부분 복구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이쪽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쪽에 사이드 리피트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에 조금의 기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전반적인 외판 상태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들어올 때는 광을 한번 냈던 차량이어서 상태 굉장히 좋지만 문짝 쪽에는 전반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이 사이드 스커트 쪽에는 조금의 기스 보여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역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쪽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뒤쪽이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모델이어서 운전 연습하기 딱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트렁크 이렇게 열어보면 LPG 통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조금의 오염은 보여지고 있네요. 수납 공간 절대 작지 않고요. 골프백 하나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쪽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상태 한번 보면요. 자, 리프트 깨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운전석 쪽만 한번 봐주시면은 이쪽에 조금의 기스 보이고 있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판금 하시는데 한 돈 6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도 네, 판금 하셔서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판금 안 하시고 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판 상태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요. 안에 들어가서 가죽 상태랑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등등의 옵션들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뒤쪽에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순정 매트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거의 태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죽 상태 너무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1열 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소나타의 키는 자, 이렇게 생긴 키고요. 폴딩 키여 갖고 수납하기 굉장히 편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G 주입되는 시간 조금 기다리고 시동 걸어주시면은 한 방에 아주 잘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상의 RPM 부조현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경고등 뜨지 않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위쪽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 2채널로 LCD로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가 2채널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대시보드 위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7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SD카드는 빠져져 있어서 구매하시면은 SD카드 한 만원 정도 하시면 사시니까요. 구매하셔서 삽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라디오,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 수동 공조기로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1열 암레스트, 2열 암레스트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볼륨 리모컨이랑 각종 트립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라이트, 와이퍼까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옵션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 놨을 때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N단, D단. 확실히 키로수도 적어갖고 이 차량 지금 실키로수가 143,443km 달린 차량인데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완벽합니다. 보통 이 정도 소나타를 타다 보면은 핸들 떨리고 울컥거림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본넷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고요. 엔진 소리 LPG 엔진이다 보니까 확실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또 규칙적인 엔진 소리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1년식에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YF 소나타 LPG 디럭스 등급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하부랑 엔진 미션에서 5인 후에 한 방울 없는 미션이나 엔진 상태 너무나 깔끔한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운전석 쪽 휀다, 그 다음에 조수석 문짝, 뒷문짝, 뒤에 휀다까지 교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차량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380만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소나타 2011년식 그다음에 키로수 2 정도 된 LPG 차량 구할 거면은 400만원 이상 줘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차량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수의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차량 문의도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비대면 탁송거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탁송거래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나타 LPG 소개시켜드렸던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